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광주교육대학교 박남기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의 새 패러다임 그리고 거기에 맞춘 자유학년제 이 방향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상당히 좀 딱딱해 보이는데요. 아주 재미있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결국 저희들이 지금 포스트 코로나 자꾸 해서 이 코로나라는 말에 너무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만 해도요, 우리들은 또 어떤 다른 단어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었었죠. 그게 바로 뭐였죠?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다 사라지고 다들 코로나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차 산업혁명이든 아니면 포스트 코로나든 공통점 뭐예요? 다 미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과연 우리 앞에 어떤 교육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관한 미래 얘기인데,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잠시 좀 고민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런 미래 얘기할 때는 은연중에 아마 미래가 우리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 교육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미래 교육은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자꾸 그 점쟁이처럼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라고 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살아보아서 알겠지만 오늘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또 변화가 됩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리는 미래,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미래도 있지만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노력을 하든 미래는 거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히려 좋지 않은 미래는 전혀 알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너는 아무리 열심히 살더라도 뭐 1년 반 뒤에는 죽게 된다. 아니면은 무슨 큰 사고를 당하게 될 거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다. 그러면 괜히 알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오늘 하루하루가 힘들어지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가 노력하면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다. 이런 신념 속에서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할때 여러분들이 하나 고민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 예측 그러면은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국내에서 나온 책인데 미래는 오지 않는다.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미래학자 예측은 침팬지만도 못하다. 봤더니 맞는 것보다는 틀리는 게 훨씬 많다는 거죠. 지난 봄에 포스트 코로나라는 책을 펴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코로나 이후에 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어떤 사람은 뭐 미국 주도로 가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이 세계화는 더욱더 장벽이 높아지고 오히려 국제 교류는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오히려 아니다. 더 국제 장벽은 낮아지고 이걸 통해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로 변화하게 될 거다. 정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맞겠죠. 이 침팬지만 또 못하다는 건 뭐냐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식하는 사람들 그 상담사 얘기 들어보니까요. 내일 이 주식이 오를 거냐 말 거냐 그러면은 오히려 침팬지가 찍어가지고 쭉 가다 보면 침팬지가 더잘 맞을 수도 있다. 우리는 당장 이렇게 전문가들도 예측이 어려우는 것이 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의 본질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미래에 관한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실은 현재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상업적,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오늘 제가 그 주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동조한다면 예산과 인력과 에너지를 그 방향으로 쓰게 되겠죠. 요새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초점이 주어지면서 대통령께서도 그 신재생 이제 제가 그 신뉴딜 정책 얘기를 하시면서 그린 뉴딜 말씀하시면서 교육에 관한 분야는 딱 하나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은 에듀테크 산업을 발전시키자. 그래서 앞으로는 지난번에 초기에는 장관님께서도 뉴노멀로 뭘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원격 교육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나면요. 이제는 많은 예산이 에듀테크 산업 쪽으로, 그 다음에 원격 교육을 준비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죠. 근데 정말 원격 중심으로 가는 교육이 바람직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나면 예산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예산을 쏟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건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 오늘의 예산을 어디다 쓸 건지, 인력을 어떻게 재구조할 건지, 오늘에 관한 얘기이지 미래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미래에 관한 그 본질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서울시에서 제시한 이 연수 자료를 제가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선생님들 연수 자료 이게 있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로 하지 않을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하루 15시간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 동의하시나요? 만약 사실이라면요, 우리 선생님과 교육청과 국가는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존재하지도 않을 그다음에 필요로 하지 않을 지식에다가 15시간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이 제한되면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 주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고? 정말 이게 사실인가? 그럼 우리는 정말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미래에 필요로 하지 않을 지식,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그렇다면 미래에 필요로 할 지식과 존재할 직업에 대해서는 누가 알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전에 코로나가 이렇게 올줄 아무도 몰랐다고.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요, 10년 뒤에 돌아보면 10%도 잘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이제 서울시 교육청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유학년제는 미래 핵심 역량 제고를 통해서 자신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미래에 직접 필요로 하는 어떤 직업 역량을 길러주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전이 가능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이 가능성은 뭐예요? 뭘 하나를 배우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뇌는 융합해가지고 나중에 그걸 의미 있게 써먹을 수 있을 거다. 직업에 관한 체험을 하면 꼭 내가 제빵사 직업 그 체험을 해가지고 제빵사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직업의 본질이 뭐고, 직업을 가질 때는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노력하면서 갔고, 그 과정 중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러한 일반적인 것을 체득함으로 해서 직업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제가 뒷부분에 꿈과 끼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꿈과 끼를 찾아서 그걸 열심히 하면 행복한 미래를 가질 것처럼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일본의 장사의 신, 직업의 신은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천에 둘셋도 잘 되지 않는다.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게 직업이 되면 좋은데 직업이 되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케이팝 댄서, 뭐 그냥 춤추는 거 좋아해서 했는데 연예인 돼가지고 그 연예인이 돼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연합뉴스 통계, 그러니까 우리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연예인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거의 절반을 벌더라고요. 상위 10%가 80% 이상을 벌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연예인이 된다는 말은 90% 정도 확률로 생부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꿈과 끼만 찾아가면 될 거라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아이들에게 자칫 잘못하면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직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 직업은 세계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기여를 하는 것이 직업인데, 내가 꿈과 끼를 찾아가서 직업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꿈과 끼를 직업과 어떻게 연결시키고, 직업이라는 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도록 이 어찌 본다면 자유학년제를 통해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여러분하고 잠시 이제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제가 이제 지금 대학생들하고도 같이 수업을 하면서 그걸 자꾸 느끼는데요. 이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학생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내가 하산할 때가 됐다. 결국 이 학생들의 내가 이해하고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학생들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지금 미래 학생들에 관한 얘기를 할때 세바시 강연에 온 아이 참 재밌는 사례에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잠시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라이브로 저희가 남극 세종과학기지를 연결할 텐데요.
여기서 또 서울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상훈 통신대원님과 예.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고요. 통신대원 이상훈입니다. 자, 그럼 나는 오늘 우리 이상훈 대원에게 나는 좀 질문을 좀 하고 싶다. 우리 제일 추울 때가 몇 도예요? 있을 만한 매력이 뭐예요? 거기서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가장 힘든 일은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게 가장 힘들어요. 어린이도 한 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여자분까지. 이상훈 대원의 아들 이동면입니다. 아~ 자기소개를 조금 해주실까요? 아이고. 아들 울지 마. 아빠 건강하게 있다가 잘 와. 아빠 사랑해. 그래. 엄마 아들 사랑해. 사랑해 하고 지금 마이크를 던져버렸어요. 아, 정말 훌륭한 아드님. 또 얼마 만에 아드님 보시는 거예요? 화상으로. 어저께 봤습니다. 매일매일 화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렇게 안 보고 매일 울면서 저렇게 하나요? 아니요, 맨날 유튜브 본다고 저하고는 통화 잘 안 하려고요. 네, 여기까지만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가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걸 왜 보여드렸을까요? 아빠가 보고 싶어서 펑펑 울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러냐 그랬더니 어제까지는 아빠가 아들 나 너하고 얼굴 보고 싶어 근데 유튜브 하느라고 아 아빠 나 바빠. 요새 애들은 그렇게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운 아빠도 유튜브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이게 요새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에게 유튜브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도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쌤도 교육청의 교육감님도 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물론 부모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부모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건 교사 유튜버 그 인천에 있는 한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꼬마TV인데요.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이들에게 잘 와닿지 않지만 이러한 UCC를 통해서 이것도 직접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제작합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걸 통해서 이런 활동을 저희 교대생들하고도 하고 있는데요. 저의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수업 중에 미래 교사로 4급 담임으로서 역량을 길러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했던 것이요. 타임머신을 타고 제자와 함께 과거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어떻게 과거로 갈 수 있냐고요? 지금 교대 2학년 학생들이면 만 20살입니다. 2학년 학생들이 미래 제자들에게 보내는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나의 제자에게 하면서 학생들이 동영상을 만들고요.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10년 뒤에 교사가 됐을 때 5년 뒤쯤에 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20살 때 여러분에게 보낸 인사말을 한번 같이 보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다음에 미래 학부모에게 보내는 동영상도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미리 쓰는 취임사 이것도 지금 동영상 제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하고 같이 수업 중에 과거에는 우리가 만들면 교실 뒤에다만은 부착했잖아요. 이제는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하고 물론 이제 사전에 초상권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주인공이 되고 참여해서 만드는 데서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제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이 담배냐 사랑이냐 이것은 그 최고상을 받았던 UCC 중에 하나인데요. 짧게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이 금연에 관한 내용을 또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을 데리고서 만들어 놓은 동영상입니다. 조남도. 아, 이 날씨 좋네. 너무 맛있어. 우와,
근데 생긴 남자 만나기 쉽지 않으니까. 뭐야? 자기야. 왜 그러시죠? 이 근처에서 못 보시는 분이신데 여기 학교 다니시나요? 아니요, 잠깐 놀러 왔어요. 아니, 이빨이 누래. 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거 봐, 저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러한 UCC를 통해서 뭐 학생들에게 복도에서 뛰지 말라 뭐 어쩌라 이런 것보다도 선생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나서 아이들은 훨씬 더 재미있게 자기들의 생활을 변화시켜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AI가 급속도로 하면서요, 이건 이제 그 시간 때문에 직접 보지는 않을 텐데 딥페이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 전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강연한 게 아닌데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강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BBC가 직접 제작해서 보여준 건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 가가지고 찾아보시면 정말 오바마 대통령이 강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 국방부에서는 이런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동영상을 추출하기 위한 팀까지 운영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지금 이제 유튜브로 인해서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으로 있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심지어 거기에 요리 프로그램도 자칫 자기가 잘못 따라하면 엉망인 요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듯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그러면은 이 경우에도 언뜻 보면은 고흐 그림 같은데 이것은 지금 풍경으로는 현대잖아요. 이 고흐 그림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구글 화가가 그렸고요. 실제로 경매에서 900만 원에 팔렸던 그림입니다.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하나 보고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곡의 작곡자를 한번 맞춰서 가장 먼저 맞춰주신 분한테는 제가 나중에 그 거기에다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쓴 책을 하나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곡의 작곡자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자, 곡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의 작곡자를 알아맞추라 그러면요, 이제 여러 가지 뭐 떠오르는 게 뭐 슈베르트, 베토벤, 뭐 모차르트, 바흐, 뭐 별하별 말씀들을 다 하십니다. 그때 제가 하는 말이 그 반열에 오른 박남기가 작곡한 거다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정말 작곡을 잘하는가? 그건 아니고 저는 악기는 하모니카 정도 불 줄 압니다. 그 다음에 곡은요, 그러니까 악보는 다장조밖에 읽을 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이 곡을 썼냐고요? 험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허밍할 때 험인데요. 이 험온이라는 앱은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진 앱입니다. 이 험온에 대고 그 앱을 작동시킨 후에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한 1분이든 2분이든 부르고 딱 중단하면 얘가 물어봐요. 네 콧노래 그러면은 뭐 이걸 가지고 R&B로 해줄까, 뉴에이지로 해줄까, 클래식으로 해줄까. 그래서 와 대단하다 클래식 그랬더니 얘가 다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뭐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오케스트라. 그래서 제가 오케스트라 그랬더니 이렇게 웅장한 제 콧노래를 가지고 웅장한 곡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악보까지도 만들어줍니다. 원하면 악보를 약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얘기를 할 때 결국 요새 뭐 별아별게 다 나오는데 그건 소비자인 우리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을 갈수록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전문가만 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도 전문가 흉내를 낼 수 있게 해준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곡을 쓸 수 있었겠어요. 콧노래 정도인데 이렇게 해주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는 어떤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 전문적 스킬을 갖추지 않아도 일반인도 조금만 노력하면 연습하면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그 유튜브 동영상 보면 해가 쫙 쏟아오르는 엄청난 그 배경 화면이 보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제 스마트폰으로 찍은 거예요. 과거에는 사진 작가들만 만들 수 있었던 작품들을 이제 누구나 다, 여러분들도 매일 사진 작품 만들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와 인공지능 대결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그 긱스사에서 했던 건데, 이 AI를 시켰더니 뭐 정확성은 94%, 인간 변호사는 20명이 달라드는데 85%, 소요 시간 AI는 26초, 변호사는 92분. 더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AI는 커피 한 잔도 안 먹었는데 이를 엉터리로 한 인간들은 12잔씩이나 마셨다. 뭐 이런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상당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암 진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AI 기자 관련해서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연합뉴스에서 뭐 사커봇, 올림픽봇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스포츠뉴스는 AI 기자들이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작년에 나왔던 그 미국에는요 오픈 AI 회사라는 게 있어요. 어떤 AI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특정 기업이 독점을 해서 인류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가지고 무료로, 거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전 세계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늘 공개했던 이 회사가 이 프로그램만큼은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말만 공개했어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 글짓기 인공지능 GPT-2입니다. 최근에는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나왔다고 해요. 800만 개의 인터넷 페이지에 단어 15개를 학습시켜가지고 주제를 줬더니 아주 너무 유창하게 글짓기를 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짜뉴스를 그렇게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을 다 뒤져서 사진까지, 백업 사진까지 만들어줍니다. 세상을 혼란에 빠뜨려줄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 현재는 그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뭐 조만간은 그렇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인간과 AI가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가수에서 앵커까지 이미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짧게 한번 같이 보고 가실까요? 네, 어떤 시계까지 가고 있는지를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머지않아 저희 같은 앵커도 사라지는 KBS 뉴스입니다.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가상인물 AI 앵커가 등장했습니다. 그 밖에 각종 분야에서 탄생하고 있는 가상 캐릭터들을 이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피아니스트인 랑랑의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가수. 컴퓨터 그래픽 기술로 만든 홀로그램 캐릭터인데 만장 넘는 공연 티켓이 순식간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이건 이제 인공지능 앵커입니다. 인공지능이 기사를 분석해 자연스러운 목소리와 몸짓을 골라 소식을 전합니다. 휴식 없이 일할 수 있는 데다 스튜디오와 카메라도 필요 없어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지금 기술은 어디까지 가 있냐면 실제의 앵커를 활용해서 이제 이 앵커가 직접 뉴스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요, 그 재작년에 뉴스에 떴던 건데 일본 교토시에 있는 사찰 고다이지에서 이 로봇 관음상 마인더를 제작했어요. 불경을 다 입력하고 알고리즘을 줘가지고 이 관음상이 드디어 인간을 대상으로 설법을 했습니다. 첫 설법 주제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 로봇이 우리에게, AI가 너희 인간과 나와의 차이가 무언 줄 아느냐. 그걸 모른다면 너희는 AI보다 못한 인간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궁금하시면 직접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가르쳐드리지 않는 것은 이 가르침의 원리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다 가르쳐주면 훨씬 더 쉽게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지만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를 활용한 사유의 결과물, 즉 적극적으로 내가 사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으면 배우는 학생들은
TV 시청하듯이 멍하게 앉아서 보기만 하고요. 끝나고 나면 다 안다고 착각할 뿐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고 하는 활동, 뭐 강연을 통해서 할 때도 늘 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활동할 여지를 남겨주는 것, 아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미래에 관한 얘기를 조금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와, 미래 뭐 AI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잠시 착각을 가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무튼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래는 에듀테크, 하이테크놀로지, AI 뭐 아니면 사물 인터넷, 기타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요. 실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질병, 그다음에 지구의 환경 변화, 그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재반 모습들이 통합적으로 우리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아, 난 그렇다면 그 시대 나 이게 궁금하다, 아니면 뭐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그게 어떻게 자유학년제는 영향을 미칠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질문을 올리시면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여기 질문 한번 올려보시겠어요? 하는 방법은요, 벌써 올려주신 분들도 있네요. 처음에 소개를 했더니 menti.com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검색창 혹은 주소창에다가 W 필요 없어요. menti.com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가면 거기에서 put code, 코드 번호를 넣어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4722002, 띄어쓰기 안 하셔도 돼요. 4722002,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이 화면이 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뭐 재미삼아서 뭐든 넣어보셔도 바로바로 여기가 뜹니다. 그러면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현재 제가 복수로 여러 번 입력해도 되게 해놨으니까 실험 삼아서 뭐든 한번 입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재밌게 갈 수 있는데요. 먼저 올라와 있는 한두 개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의 전환이 많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슈가 끝나면 오프라인 교육으로 다시 복귀가 될까요? 우리가 처음에 온라인 할 때는 정말 두렵고 힘들었어요. 근데 점점 학생도 교사도 온라인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이 정말 효과적이냐, 이건 실험을 해보고 결과를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방치되는 학생,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공부하지 않고 그 시간에 다른 활동을 하면서 소외되는 학생들이 증가해서 학력은 조금씩 떨어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좋아요. 저희 학생들 아침에 9시 수업을 하려면 대학생들도 늦잠 때문에 9시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면 뭐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준비 안 해도 되잖아요. 수업 시작 전에 착 들어와가지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종강만큼은 학생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정말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혹시 마지막 수업은 대면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제가 그렇게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했더니 대면을 원하는 비율은 20,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집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비대면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저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대면으로 하면요,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더라도 앉아서 뭐 아주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가 강의실에서 하는 것의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그쪽으로 가는 게 타당할까? 그건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일단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학생도 교수도 교사도 다. 그렇지만 과거의 교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었던 선물이 있어요, 학교에. 우리는 그동안에는 우리가 ICT 선진국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교육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 깔아놨던 그것을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가가지고 정말 인프라에 있어서 OECD 최하위였고요. 실제 수업 중에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학습하는 역량마저도 OECD 최하위였던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각급 학교에 이 원격 학습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수업이 가능하도록 인프라가 빠른 속도로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기기도 갖춰져 있고요. 더 좋은 것은 이제 학생들도, 우리는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자의 역량을 갖추고 있을까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디지털 소비자였을 뿐이에요. 디지털 소비자라는 건 뭐냐면 그걸 이용해서 게임도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노는 건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학습자가 되려면요. 자기가 학습해야 될 내용에 그 조그만 화면을 통해서 집중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잘 학습하지 못한 부분은 보완하고 적극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자로서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디지털 학습자는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온라인 대실험을 진행하면서 학생들도 서서히 디지털 학습자로서 역량을 갖춰가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당연합니다. 선생님들은 디지털 외계인부터 시작해서 이주민, 원주민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 디지털 외계인들마저도 빠른 속도로 이 디지털 세계에 적응하면서 이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교실로 돌아오지만 제가 생각하는 미래 교실 모습은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끝나고 나면 지금 교실들에는 AI 학습을 도울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적어도 5대 이상은 깔리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합니다. 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선생님 혼자서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그 수학 수준에 맞춰 수학을 다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크스테이션이 5개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에서 이제 뭐 어떤 특정 부분을 가르치고 있다. 근데 봤더니 그걸 배울 수 있는 아직 수준이 안 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 AI 테스트를 거치게 하면 이 아이는 AI 5단계가 있으면 지금 과거에 기초가 안 되는 1단계로 가야 할지 아니면 또 학생들 중에서는 정말 뛰어난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얘는 5단계로 보내가지고 오히려 심화를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도록 이끌지. 즉 선생님이 이러한 워크스테이션 활용 능력을 갖추고요. 또 아이들을 지원할 능력을 갖춰야겠죠. 학생들도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실로 돌아와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얼굴을 맞대면서 진행을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그 안에서 또 선생님은 그 안에서 과거와 달리 선생님과 아이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역동적으로 갇힌 교실 공간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전 세계와 연결된 그러한 열린 교실 공간 속에서 학습하는 그러한 쪽으로 이행하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이 올려놓은 이 지금 질문 중에서 이 디지털 온라인 비대면 전환이 되는데 오프라인 교육이 복귀될 거냐 그랬을 때 복귀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교육의 특성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빌 게이츠 저희들이 명사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 정말 그래야 되나 보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서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가 이 BCAC, Before COVID-19, AC, After COVID-19 세계는 완전히 바뀐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될 세계가 하나 있다. 그건 교육이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이 당분간 만나서 서로가 서로의 숨길을 느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활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주장을 하는 이유는 현재 AI라고 하는 것은요. Artificial Intelligence는 계산을 아주 빠른 속도로 하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자연 언어를 구사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동시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이러한 역량을 갖춘 AI는 AGI라고 하거든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런데 이 AGI는 앞으로 뭐 한 50년 이상 지나도 나오기 어려울 거다. 따라서 AGI, 즉 인간 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AGI가 나오기 전까지는 AI는 인간 교사를 결코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AI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공부를 이미 열심히 할 의지가 있고 기초가 다 되어 있는 애들은 AI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부에 대한 흥미와 적성, 취미 뭐 이런 것도 적고 의지도 약하고 자기관리력도 약한 학생들을 AI를 통해서 교육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내가 왜 배워야 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기 싫을 때 어떻게 극복할지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현재 인간 교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얘기를 하나 더 들으면서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재택 온라인 교육이란 말이 가슴에 와닿는데요. 과학교사의 경우 실험을 할 수 없어서 과정 중심 평가에 애를 먹었습니다. 아, 곽승님이시군요. 더불어 중등 교과 교사로서 교과 내용 지식은 과제로 냈을 때 유튜브나 지식 검색을 통해서 간단히 해결하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학생들로 인해서 곤혹스럽습니다. 더불어 지식은 인터넷에 많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현실과 연계해서 미래 사회의 교사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추고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까요? 지금 이제 재택교육 실시간 저희들이 재택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 봄에 제가 이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 전국에 강연을 하고 다닐 때는 하버드대학 홈페이지 갔더니 이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위해서 지켜야 될 수칙이 탁 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놓은 하버드로 갔는데 첫째, 온라인 수업을 들으려면 조용한 공간을 찾을 것.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둘째, 옷을 갖춰 입고 비디오를 켤 것. 셋째, 소리는 음소거를 할 것. 뭐 넷째,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예요? 와, 하버드대학교 홈페이지에 그게 떴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소음 때문에 음소거를 하고 질문한 학생들 아니면 내가 직접 뭐 할 때만 음을 켜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이번 2학기 때 제가 강의하면서는 온라인 교육법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학생들은 당연히 비디오는 켜고요. 비디오를 켜서 얼굴을 마주보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초상권요? 초상권 문제는 어떨 때 발생하나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발생해요. 초상권 걱정되면 길을 걸 수도 없죠. 수업을 할 때는 다친 우리들끼리만 합니다. 그 초상권 문제는 어떤 학생이 잘못해서 비디오를 캡처해가지고 인터넷에서 허락 없이 유포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그 학생은 범법 행위자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상권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을 하고 반드시 학생들은 얼굴을 보여줘야 합니다. 뭐 어깨만 보인다, 손만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학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과 여러 사람들 얘기했더니 그 초상권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아니 수업하는데 온라인 수업하는데 얼굴을 안 보인다. 그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소리요? 이번 학기부터는 음소거 해제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음소거를 해제하고 수업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위에서 공사를 해서 너무 소음이 크다. 그 경우에는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그 학생만 면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왜 하냐면요. 음소거를 시켜놨더니 애들이 시청자로 전락했어요. 아주 그냥 뒤로 턱 앉아서 TV 보듯이 머리 스탑시키고요. 멍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음소거를 해제시켜서 교실 안에 있을 때도 우리 옆에 소음 들으면서 하잖아요. 아주 저기 하지 않으면 함께 친구가 발표했을 때는 소리 내면서 박수도 치고요. 제가 뭐 했을 때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반응하고요. 그래야 강의하는 저도 재밌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교과 내용 지식은 과제로 냈을 때 당연히 유튜브나 지식 검색을 통해서 애들이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그 실시간 수업은 어떻게 하냐면요. 교재를 충분히 읽고 아이들이 그 시간에 배워야 할 내용에 대해서 다 공부하도록 한 후에요. 제가 수업을 딱 시작하면 지금 이제 쓰고 있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더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는 수업 시작하면 뭐 출첵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것과 아울러서 사전 인출이라는 걸 제가 하는데요. 인출은 우리 뇌에서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인출 그러면 현금 인출 이렇게 떠오르시는데 그래서 인출의 종류는 사후 인출, 사전 인출, 즉시 인출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인출은 원래 교육학 용어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도 수업하실 때 사후 인출은 하시죠. 1시간 수업을 하면 뭐 45분 수업이다 그러면 40분 수업하고 5분 동안 그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다 꺼내서 학생들이 책을 다 덮고 뭐 시험을 쪽지 시험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구술로 일부러 배웠던 내용 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내가 이슈를 주면 배웠던 걸 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연습도 하고 이게 사후 인출인데 사전 인출은 요새 플립트 러닝 거꾸로 수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시험부터 봅니다. 제가 지금 3시간짜리 수업을 하는데 3학점짜리 아예 한 20분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아예 이제 요새 보니까 객관식으로 시험을 출제하면 뭐 학생들 제가 채점할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정답, 오답도 나고요. 20문제 뭐 냈다 그러면 딱 끝나고 나면
주로 학생들이 뭘 모르는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대거 한 80% 이상 틀리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는 100% 거의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워야 할 지식 중에서 아이들이 깨닫지 못했거나 내가 도와줘야 할 부분이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미리 그러한 기초 지식은 다 배워오기 때문에 이제 수업 중에는 정말 토론하면서 진행합니다. 이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앉아있으면요, 아이들은 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여러분들 알고 있는 MOOC 강연 있잖아요. 과거에는 한 교수가 3학점짜리 매일 3시간씩 15주 강연을 다 만들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는 강연은 없습니다. 한 교수가 만들더라도요, 5분 단위로 게스트 스피커를 초대하거나 제가 아까 뭐 동영상 보여주지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여러 가지를 하면서 5분 단위로 이렇게 짤방 형태로 진행을 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도 나 혼자서 뭐 10분, 20분 설명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더 이상 내 화면을 보고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진행드리는 말씀이, 당연히 있는 걸 내가 설명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정말 이해하지 못했을 부분이 어딘가, 즉 한의사가 우리를 진맥할 때 딱 맥만 짚잖아요. 온몸을 만지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탁 할 때 아마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그러면 역으로 물어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자 아니면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보라. 당연히 학생들이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역으로 제가 설명해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지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실과 연계해서 미래사에서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의 기법은 그동안 조금 터득을 했는데 온라인 교수법은 잘 터득을 못했어요. 지금 온라인 교수법에 대한 그 다양한 자료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함께 공유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사회에서 교사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하느냐. 당연히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높아져야 될 거고요. 여러분이 디지털 2주문에서 디지털 원주민 수준까지는 가야 될 거고요. 유튜브 동영상 제작해서 내 채널을 가지고 학생들과 소통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기기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 도와주는 역량은 필요할 것입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올라 있는 질문들이 이게 마우스가 안 먹네요. 그러면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 가면은 IA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강의 계획, 그 제 내용을 지금 전부 다 미리 한번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 평가에 대한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 보면 자유학년제를 포함하여 평가의 방식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은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사 입장에서 객관성, 공정성, 시비 문제가 큰데 교수님, 나는 앞으로 교사가 평가해야 될 방향을 어떻게 보는지 기왕이면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수행평가라는 말하고 이 지필평가라는 말이 상대어인 것처럼, 반대말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수행평가도 총괄평가도요, 지필평가로 할 수도 있고요, 구술 형태로 할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그 과정 중에 하는 거고요. 총괄평가는 끝나고 나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사지선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지필평가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를 뽑는 뭐 고시를 보더라도 사지선다고요. 그 다음에 지필고사 보잖아요. 인류가 개발해온 엄청난 시험 시스템입니다. 잘못해서 단순한 팩트를 묻는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 다음에 팩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만 창의력도 발휘가 되고요, 비판적 사고도 가능합니다. 꼭 알아야 될 팩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즉 왜 여러분들께서는 수행평가할 때는 지필고사를 하면 안 되고 객관식 문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걸 모두 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유럽 국가에서 어떤 시험을 볼 때 보면은 아예 어떤 주제를 주고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계속 말로 구술로 설명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말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간략하게 잘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배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이 문제를 오늘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뭐 이런 걸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평가를 할 때 반드시 지금 뭐 프로젝트 형태랄지 뭐 이렇게 이런 식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평가 방법은 총동원해서 갈 필요가 있고 그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얼빙의 망각곡선에 의해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이렇게 꺼내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머리에서 사라집니다. 나중에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사유를 통해서 비판하고 분석하고 창의적 사고를 하려면 적응 무의식 상태에서 즉 의식하지 않아도 그 지식이 내 머리로 떠올라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걸 활용해서 창의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예를 들면 구구단을 안 외우고서 여러분 두 자리 곱셈, 뭐 나눗셈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겨우 98 그러면 안 떠오르고 91은 9, 92, 18 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죠. 그냥 98 그러면 72 적응 무의식 상태로 탁탁 떠오를 때 외국어 잘하고 싶나요? 단어를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수준에서는 외국어가 안 되죠. 완전히 그 단어가 적응 무의식 상태로 암기되어 있을 때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던지는 질문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만 보고 이 전체를 총괄적으로 제가 답을 해가면서 가겠습니다. 한번 클릭해서 제가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서 지금 마우스가 먹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제가 질문들을 보면은 AI 접목시키는 거,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 내려가 볼게요. 지금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데, 올해 실시된 우리나라 공교육 온라인 수업의 강점, 클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질문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라인 공교육의 강점과 약점,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단계 중에서 지식의 전달은 교사보다 AI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일단 그것도 설명하겠습니다. 학부모들 경우에 애들이 유튜브 보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이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어떤 신문사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아이들 스마트폰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게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와 아이들 간의 사이가 지금 더 나빠지고 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역으로 여쭙습니다.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영상 보지 못하도록 하는 부모님은 하루에 게임과 동영상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정말 통제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 통제가 어려워요. 그랬을 때 어찌 본다면 아이하고 진솔하게 아빠도 씨는 이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랬다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빠는 이런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다. 우리 아들 혹은 내 딸 같이 한번 해보자. 넌 지금 어떤 어려움에 대니? 네가 공부는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를 받진 않니? 근데 왜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가부터 또 고민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필요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제가 쓰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음소거를 하라고 해도 음소거를 안 하는 학생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는 질문을 할 때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뭔가요? 답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음소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 음소거하고 있던 학생들이 너무 전광석화처럼 잽싸게 음소거 해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비디오 화면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라도 교수님 저를 시켜주세요. 그러면은 잠시 비디오를 화면을 끄거나 아니면 여러분 얼굴을 숨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얼굴 절반만 보이고 있던 애들도요 전면을 다 보이면서 나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그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은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스티커를 수업 중에 주면 안 된다 뭐 보상의 효과 이제 아이를 오히려 그 점수에 연연하게 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속성상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바로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더 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중물 개념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수업 중에 적극적으로 질의응답하고 토론하고 막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도우미를 활용해서 수업 도우미라고 합니다. 학생 중에 두 명을 임명해가지고요. 4시간 한 번 이상 발표를 하면
1점을 주는 걸로 해놓았습니다. 발표를 안 한 학생은 끝날 때까지 한 번은 발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요. 적극적으로 발표를 또 학생들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 외에 뭐 온라인 수업을 받으면서 느끼는 게 다음 세대 정말 학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느냐, 뭐 EBS 동영상만 올려주는 경우에 그 문제가 있다. 당연히 EBS 동영상만 올려주는 선생님이 있다면 미래 학교는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는 그런 학교는 필요로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EBS 동영상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침에 조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하고 또 선생님 얼굴 보면서 선생님이 전화해서 그래 EBS 동영상 보면서 어려운 점 뭐가 있는지 지금 어려운 뭐가 있는지 끝없이 소통하면서 인간 교사가 이 아이가 스스로를 다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인간 교사의 필요성은 절감하겠죠. 자, 근데 다시 화면으로 갈까요? 강의 시간이 의외로 지금 빨리 지나가서 저만 빨리 지나가나 여러분도 빨리 지나가나요? 제 강의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으로 갑니다. 이 지금 미래교실에 대해서 증강교실, 그래서 교실 안에서 이제 안경을 껴면 이렇게 이제 심장이 보이고 심장을 키워볼 수도 있고 뒤집어볼 수도 있고 이것도 우리나라도 조만간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온라인 교육 대실험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 놨던 개념 중에 하나가 온라인 학습 약자 부분입니다. 이 온라인 학습 약자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온라인 학습 약자 그럼 주로 온라인 기기만 생각하길래 그게 아니고 핵심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생들은 혼자서 온라인 보고 공부하기 어렵고요. 그 다음에 기초학력 5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학습을 따라갈 수 없는 학생은 선생님은 지금 이미 따라갈 수 있다고 가정하고 온라인 동영상 수업을 하거나 동영상을 올려놨잖아요. 그 학생들도 온라인 학습 약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 조그만 화면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그걸 보고 절대 공부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질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흥미를 가지고 혼자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 3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만 있다가 5분만 지나면 주의가 이탈되고요. 다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다 온라인 학습 약자의 개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주위에 이 학습 도우미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이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교실에 있으면 선생님이 25명의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통솔하면서 딴짓하면 주의도 주고 뭐 할 수 있는데 각각 자기 방에 앉아있는데 얘가 방치되어도 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 학습이 더 돈이 많이 든다. 실험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학습 약자 문제가 있고요. 또 온라인 교육 약자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약자는 선생님들 중에서 디지털 외계인 이주민인데 지금 이제 디지털 선도 교사들이 열심히 이분들을 이끌어서 문제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온라인 교육 실험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실험을 하기 전에는 학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뭐 애들이 교실에서 잔다, 교사 일방적인 주입식이다. 그런데 뭐 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는, 즉 학교가 문을 닫으니 학교가 보인 거예요. 학교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이래서 중요하거나 그래서 오프라인 학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요.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것, 또 한계, 온라인 교육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뭘 할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시행된 온라인 교육 대실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된 효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온라인 교육 대실험 결과로 우리가 얻었던 것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교육 인프라가 이번에 많이 깔리게 되었고요.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자로서 역량이 증진되었고 교사들은 온라인 교육 역량이 증진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교육계가 제일 변화가 더디다 이랬는데 오히려 이 온라인 교육 대실험을 통해서 교육계가 빠른 속도로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에 학교로 돌아간 선생님들께서 다시 이걸 다 놔두고 혼자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교사는 이 온라인 기계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걸 활용해서 내가 도움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교사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이 교육에서 교사의 재발견이 뭐냐면 봤더니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없어도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지금 뭐예요? 교실에서 어떤 애들이 선생님을 필요하다고요? 혼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 얘네들이 선생님을 필요로 하는 학생입니다. 즉 교사의 역할은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막 자꾸 신경 써서 더 잘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오히려 가만히 둬도 훨훨 날아갈 수 있습니다. 교사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혼자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존재 이유, 역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AI가 할 수 없는 역할, 즉 내가 학습해야 될 것을 꼭 학습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자기와 싸워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또 학습에 흥미를 느껴서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거라는 게 이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온라인 교육 대실험 결과로 제가 여기 미네르바 스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대학 수준이지만요. 우리는 보통 온라인 교육 그러면 되게 좋고 이 미네르바 스쿨도 온라인 교육 기관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걸 봤더니 실은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데, 물론 이 수업도 교수들이 설명하는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 이미 다 공부해온 것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여기 프로그램에서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으면 학생 얼굴이 빨갛게 변하기 때문에 금방 교수들은 그 학생들 집중적으로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이미 다 만들어놔서 이 한국 우리나라에 와서도 서울에서 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살고 가는데, 그때 이미 삼성, 뭐 현대 이런 데다 다 사전에 이 매니저가 가가지고요, 이 학생들 프로젝트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 가가지고 직접 그 멘토링, 그 멘티 이런 게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학교 차원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대학이나 학교나 온라인 교육 기관인 줄 알았더니 우리의 오프라인 교육 기관보다 더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제시한 프로그램이 바로 스말로그 교육입니다. 스말로그 학교. 즉 스말로그 학교라는 개념을 제가 제시한 건 뭐냐면요, 지금 블렌디드 러닝, 혼합 수업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미국의 영어로는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 하이브리드 수업이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는 익숙하시죠? 하이브리드 카 때문에. 근데 이 하이브리드 인스트럭션이나 스말, 그 다음에 블렌디드 러닝은 초점이 뭐냐면 원격 온라인 수업입니다. 학자들이 원격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격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간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교사를 일부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요, 제가 봤더니 아니에요. 인간 교사가 주축이 되고 실제 학교가 주축이 되어서 오프라인 상의 경험이 주가 되지만,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런 AI 프로그램이 됐든 에듀테크 기반 뭐 여러 가지 앱이 됐든 아니면 기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즉 핵심은 인간 교사이고 앞으로 당분간 50년 이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핵심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에 오전에는 주로 그러한 방식으로 에듀테크를 도움을 받아서 교실이라는 공간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함께 응용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오후에는 드디어 지역사회로 나가서 거기에서 각 우리 지역사회 모든 것이 학습센터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제가 늘 건의하는 것이, 어떤 은행이 됐든 우체국이 됐든 공장이 됐든 회사가 됐든 그곳에 학습센터로서의, 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좀 추가해달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 지원이나 아니면은 예산 지원을 해서 학생들은 오후가 되면 선생님께서 주선해 주신 그러한 공간에 가가지고 오전에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오후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여기서 현장의 의미는 삶의 공간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배우고 직접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거기에 계신 성인들이 다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교실에 있는 선생님이 매니저 역할을 하고 모든 주도권은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 가르치는 게 아닌, 즉 온 사회가 이제 교육자이고 교육 지도자이고 또 교육 공간이 되는, 이 개념은 자유학기, 자유학년제하고 상당히 흡사하죠. 그래서 자유학년제 개념이 보다 이 하나의 특별한 학년이 아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미 대학까지 늘 이러한 방식으로 현실 세계와 교실의 공간이 단절된 게 아니라 함께 굴러가는 이러한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이러한 수업, 이런 게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는 바인데, 그래서 결국은 지역센터, 여기서 지역센터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요, 모든 성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일터 공간은 다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말로그 교육법은 오프라인 중심, 온라인을 활용하는 그러한 거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수업이 온라인 중심, 오프라인 활용인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됐을 때 초점 또한 전인 교육에 맞춰지고요. 지금 우리는 자꾸 교과 지식 내용 학습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스말로그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생활 지도를 포함한 전인 교육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러다임을 제가 주창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자유학년제와 지역사회 관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특별히 관심을 가진 그다음에 그런 준비가 된 기관 몇 개밖에 없다 보니까 지역 간의 격차도 발생하고 또 선생님들도 그런 센터를 찾기가 어렵고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이제 지금 바탕을 마련해 가는 과정인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면 앞으로 상당히 성공적으로 즉 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분리된 공간이 아니고 학생들은 이 모든 곳에서 다 배움 활동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성인들도 늘 학교에다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나도 교육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유학년제와 열린 마음이란 말을 하는데 자유학년제 자유롭잖아요. 따라서 자유학년제가 처음에는 진로지도, 직업체험 이쪽으로 갔다가 요새는 수업 개선으로 왔잖아요. 그러듯이 이 안에서 수업 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또 뭐 학생 자기 주도적인 거고 또 아니면은 주로 뭐 프로젝트를 위주로 해야 되고 뭐 그냥 교사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건 안 되고 자꾸 하는데 그러한 제약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자유란 말 속에 들어있듯이 아니 왜 교사가 AGI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뛰어난 AI는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이 교사의 역할을 줄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장 첨단 수업은 교실 안에 앞으로 50년 뒤에도 나오기 어려운 HI, Human Intelligence는 AGI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이 HI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업이 돼야죠. 그런데 우리를 자꾸 한쪽으로 물러나도록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강연할 때도요. 어떤 데 가면 정중앙에가 모니터 스크린이 쫙 있어요. 그럼 강사인 저는 한쪽 모퉁이로 가야 합니다. 이건 아니죠. 인간 교사가 중간에 서고요. 모니터는 양쪽 보조로 들어와 있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는요. 실험 결과를 분석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지도해야 합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초등교사의 하루, 그 다음에 교사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런 책을 썼었는데 그때 현장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성공 얘기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성공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적용해보면 잘 안 돼요. 그럼 화가 나서 더 이상 그 프로그램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이후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나눌 텐데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나는 어떻게 실패했는지, 그 다음에 이 성공하기까지 과정에서 어떤 실패를 끝없이 하면서 갈 수밖에 없었는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어떤 보안 장치를 하면서 가야 하는지, 자유학년제를 운영을 했는데 성공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 자유학년제 결과로 적응하지 못해서 이 교육청에서 제시한 결과 보면 학생들의 자기관리력은 자유학년제 이후에 다른 부분은 점수들이 올랐는데 오히려 약간 떨어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관리력이 떨어진 이유는 뭔지, 이걸 높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요 그 강점만 얘기를 합니다. 성공 사례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려면 하시는 분들도 내가 이 과정 중에 겪었던 어려움과 실패 사례를 공유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얘기를 해줘야 나머지 두려움을 가진 선생님들도 동참할 수가 있겠죠. 저라면 아주 우수한 사례들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실패했던 사례도 공유해서 나는 원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폭망했다. 난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오히려 그런 사례를 공유해가면서 나머지 선생님들이 아 나라면 그때 이렇게 했을 거다 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조건으로 자유학기 그림자에 대한 열린 토론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본에서 댐을 건설하는데 그 댐 준공식에서 그 댐 총괄 책임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댐 건설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신 환경단체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끝없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완벽한 댐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끝없는 반대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열린 귀를 가지고서 그걸 보완해 갈 때 이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유치원, K-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교육 전체의 새로운 토대로, 새로운 바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한고교성의 자유학년제 건의,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갔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주장했던 문제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을 거다. 이제 우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기인데 이 자기관리 역량 부분은 오히려 점수가 3.78, 3.76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고교생의 자유학년제 건의, 이것은 국가교육회의 국민 제안에 이 충남 외국어고 2학년 학생이 19년 10월이니까 작년이에요. 아직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더라. 이걸 어떻게 극복할래? 그러면 이미 다 극복되었다고 할 게 아니라 왜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그러는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어떻게 극복시켜야 되는지, 일부 교사들은 아직도 이해도가 낮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지, 누가 낮은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극복해 간다면 정말 자유학년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미래 패러다임에 적합한 그런 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친화적 에듀테크 부분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지금 에듀테크가 엄청나게 잘할 것 같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어서요. 이 AI라는 말과 관련해서 AI가 엄청난 걸로 생각하는데 56년에 나왔어요. 최근 용어가 아닙니다. AI는 인간과 독립된 개체로서 가고 있는 건데 그때 동시에 나온 표현이 IA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고요. IA는 Intelligence Augmentation 혹은 Intelligence Amplification, 지능 증폭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실제로 요새 AI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wearable, 입고 아니면 뭐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오늘 뭐예요? 저도 이러한 에듀테크 기기를 활용해서 여기에 없는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실은 IA입니다. 현재 교육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기기들은 AI라기보다는 IA 개념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인간 교사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역량밖에 없지만 오히려 공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초능력을 발휘하듯이 다양한 역량을 발휘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GI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고요. 그래서 IA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드렸듯이 지능 향상, 지능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의 기능과 능력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증강현실, 그걸 끼면은 우리 인간이 보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이건 대표적으로 IA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I라고 하고 있지만 실은 IA 개념이란 쪽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 친화적인 테크놀로지가 되도록 할 건가. 쓰는 사람이 거부감이 없어야죠. 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걔를 활용해서 내 역량을 키워야 될 테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쓰고 있는 AI 프로그램이고요. 여기서 꿈각기 그리고 기생충족, 이건 제가 쓴 칼럼인데 이 칼럼을 혹시 잠시 가볼 수 있을까요? 가보면요, 이건 저기입니다. 제가 썼던 칼럼이고요. 여기 보면은 아이들에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꿈각기를 살리면 직업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직업이 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기생충족이라는 표현은 요새 잘 우리가 쓰진 않는데요. 캥거루족 다음에 나온 표현이 기생충족입니다. 캥거루족은 20대 후반까지 그냥 머물러 있는 애들이고요. 부모하고 같이 30대 초반까지. 그런데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40대 중반이 넘어서 부모 밑으로 기어들어와서 부모의 연금을 빨아먹고 사는 세대, 이들을 일본에서는 기생충족이라고 합니다. 기생충 세대. 근데 걔네들이 바로 꿈각기를 찾아서 살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잘못 기른 유토리 세대들입니다. 이 450만 가까이 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이들을 자칫 잘못 기르면 기생충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대개 자녀들 중에서 아니면 지금 내 학생들 중에서 보면 아, 얘 잘못하면 기생충족 되겠다, 이런 아이들 보여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이 컬럼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 PPT로 가시면요. 그 다음에 창의력과 관련해서도 많은 오해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쓰는 건데, 창의력은 우리가 머리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창의력은 엉덩이에서 나온다. 제가 이 주장을 계속했는데 최근에 드디어 창의력 대가들도 창의력은 한 분야에 10년 정도 진득하게 집중할 때 나오는 거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놀 때, 잘 때 창의력이 나온다고 할까? 꿈속에서 뭐가 떠올랐다는 말은 그 정도로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의미인지, 잠을 푹 자고 열심히 놀면 어떻게 창의적 인재가 되겠어요? 돌머리가 되죠. 이런 착각들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집중, 인내, 끈기, 자기관리력을 갖추지 못한 헛돋똑이들이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하고 있고요. 역량과 지식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지식이 없이는 역량은 길러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저 작업대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장기 기억, 이게 바로 내 머리에 내가 축적을 해서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적응 무의식 상태로 축적된 지식과 기술, 절차적 지식이 충분해야 그걸 활용해서 자유롭게 사고를 하고 하는 거지, 그게 불충분할 경우에는 프로젝트도 어렵고요. 뭐 모든 건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조금 있어서 있고요.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건 AI가 더 잘 가르쳐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말씀드렸죠. 배우고자 하는 의욕을 갖는 아이들에게는 그 프로그램이 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기초 기본 지식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의 특징은 자기관리력이 낮고요. 학습 흥미도도 낮고요. 그 다음에 집중도 안 되고, 왜 배워야 되는지 배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인간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력의 배신 쪽에서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주제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끝부분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에듀테크가 만들 환상적인 가르침과 배움의 세계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그 꿈꾸는 세계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는 세계를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세계를 원하는가? 잘 사는 사람 정말 잘 사고 못 사는 사람 못 살아도 되는가? 아니면 함께 잘 사는 세계를 그리고자 하는가? 이 세계를 그려놓고 그런 세계가 되려면 그 안에 인간은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러한 인간을 만들어내려면 우리 교육은 어떻게 이들을 길러가야 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고민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은 제가 꿈꾸는 미래 패러다임, 즉 스말로그 패러다임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란 이런 거다, 이렇게 네모 안에 가둬놓고 뭐 지필고사를 하면 자유학년제가 아니다, 교사가 가르치면 자유학년제가 아니다, 이렇게 가둬버리면 자유학년제는 또다시 하나의 갇혀있는 프레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살아 생동하고 린 스타트업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린 스타트업 모델은 뭐냐면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일단 시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내보내가지고 써보면서 계속 반응을 봐서 수정 보완해 가는 거예요. 자유학년제도 이미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보다 열린 자세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해 간다면 아마 그걸 통해서 세계 모든 나라는 대한민국 교육을 와서 배우고자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